어렸을 때 진짜 너무너무 웃겼던 기억인데, 그냥 나는 언제나 나의 라이프는 언제나 사랑 오뚜구둘랑 진짜로 사랑밖에 없었던 것 같아. 사랑밖에. 사실 근데 진짜 이씨 사랑을 찾는 건 너무 쉬운 건 아닌 걸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허니한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그냥 나도 남자친구 사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물론 되게 좋았던 기억은 우리 바다 놀러 갔을 때, 그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어요. 엄청난 사람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막 거기 뭐 먹고 뭐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은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아.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언제나 나는 보이프렌드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약간 해피니스가 항상 내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해피하고 나는 되게 약간 에너제틱하고 뭔가 이런 사람으로 되게 많이 표현이 됐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되게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블레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이게 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나도 수그라들고 줄대고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있나, 그냥 계속 그렇게 사랑을 미루게 됐다 그래야 되나? 계속 대기할래가 되고 계속 대기할래가. 그래서 뭐 사실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히키아도를 만났어. 히키아도 만났을 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진짜 많이 웃고, 진짜 웃긴 애야. 이게 진짜 웃긴 애긴 한데 우리가 진짜 많이 웃고 진짜 많이 싸웠어. Maybe since July? I think so. Since July. 우리가 진짜 아르기먼트가 진짜 너무너무 많으면서 아르기먼트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When I came back to Paris, 우리가 진짜 많이 약간 디스턴스가 생겼던 것 같아. 이유는 몰라. No reason. 이유는 몰라. 그러다가 이제 히키아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항상 opposite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 이거 되게 childish한 거다. 그대가 childish라는 게 무슨 말일까? Being childish, what does it mean? 과연? Am I childish? 누나 내가 너무 티네이저인가? 히키아도 그러니까 진짜 크게 싸우고 있어. 히키아도 나켈라쥬 왕 나켈라쥬 I'm 20 Yeah I'm 28 And he said You are fucking childish. So I was like Me? Am I? 근데 그 순간이 나한테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 너 진짜 fucking childish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컨버세이션의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던 말. 하늘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은 star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왠지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나?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엔 왠지 내가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내 이마지네이션에서는 저기에 별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다들 별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잖아. 너무 잘 아는데 이제 또 내가 나의 expectation은 별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느낌 나 진짜 좋아. 왜냐면은 뭔가
제가 움직이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은 뭔가 나의 은어리져 있던 이 뭔가 답답했던 거기서 뭔가 이게 뭔가 풀리는 딱 그 느낌이 있지. 뭔가 이게 그냥 뽕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약간 속이 시원해. 오케이 휴 이제서야 떨어졌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 이 답답한 마음들을 나는 어디서 풀까 라고 늘 생각했어. 이 답답한 마음들을 나는 어디서 대체 나는 어디서 풀어야 될까. There's no my family. There's my friend. 내 친구들은 여기 있지만 이게 사실 다른 거거든. 이게 뭔가 내가 옛날에 썼던 것처럼 리덤 때가이떠가 이야기라는 게 있어. 이게 뭔가 C'est pas pareil avec l'identité nationale, l'identité ethique. 이거는 뭔가 후천적으로 겪는 거, 후천적으로 겪는 거. 내가 다른 테리토리에 랜드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거는 좀 다른 거지. 왜냐면은 당연히 너는 몰라. 근데 당연히 너는 몰랐는데 나는 알지. 왜냐면 내가 왜 나는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근데 나는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아는데 나는 그게 약간 조금 가끔 마음 속상해. 내가 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실 자체가 조금 마음이 아프달까. 내가 왜 나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프렌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이 프렌치 스쿨에 있는 똑같은 프렌치 스튜던트인가 똑같은 대우를 우리는 same rights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약간 아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니야 진짜 싫어. 약간 그렇다고 해서 내 프리빌리지가 있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근데 뭔가 너 외국인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줄게 라는데 사실 그 진짜 싫어. 왜냐면은 내 자체가 되게 뭐랄까 약해지는 느낌. 나는 나 사실 약해질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나는 더 강해져야 돼. Stronger, stronger, stronger. 더 강해져야 돼. 왜냐면 서바이벌 같은 거지. 그러니까 물론 아, 너네는 이해 못해. 너네는 이해 못하는데 아 그렇다고 너네도 약간 익스플리하고 싶진 않고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너네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이해하는 거와 내 상황을 이해하는 거랑은 천지만별이야. 그거랑은 정말 다른 거야. 왜냐면